유튜브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벽 4시 26분 제가 부산을 갔다 오고 나서 서울에서 생방을 처음 하는 건데 8월 8일 2016년 월요일입니다. 네, 새벽 26분 4시에요. 네, 아시겠어요?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으세요. 네, 유튜브 친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갓집 양념치킨에서 다리로만 간장 반 양념치킨 먹었고요. 먹었고가 아니고 시켰고요. 그리고 무는 하나 추가했어요. 무는 재탕을 하면 좀 약간 맛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데 34,500원 계산했습니다. 아, 자두 누나가 33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간장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 소주랑 맥주는요? 일단 먹방을 좀 하다가 소주랑 맥주랑 같이 이렇게 먹고 할게요. 네. 왼쪽 거 색깔이 진다고? 이거? 근데 그 양념보다는 간장을 나는 먼저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양념의 맛이 조금 더 진하기 때문에 좀 연한 맛을. 뜨거.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나? 개 뜨겁네 진짜. 일회용 장갑 껴요. 일회용 장갑 낀다고 안 뜨거운 게 아니잖아. 아니 방금 이렇게 딱 씹었는데, 씹고 딱 뜯었는데 여기 안에 있는 기름이 내 혓바닥에 촤다닥 하면서 그랬었다. 맛있어. 아, 고무장갑을 끼라고요? 역시 우리 쩡 누나 개그가 기가 막힙니다. 나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치킨 먹방 한번 같이 해요. 남순이랑 같이. 그때 고무장갑 꼭 들고 갈게요. 안녕. 쩡 누나 귀여워. 쩡들쩡들님은 얼마 전까지 나를 욕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케이야, 이 생각에 정말 노년용 시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노년용 시차가 왜 있는데? 노년동 시차가 어디 있어요? 노년동이랑 바로 옆인데. 아, 남순이가 시차 적응을 못한다 그랬어요 혹시? 시차 있어 남순 타임이라고. 남순이가 방송 열심히 하지만 도라이가 되거나. 이제 안 귀엽다. 케이 발골기 뼈만 나오네. 아, 저는 뭐 예전부터 치킨 같은 거나 그런 거 먹으면 어머니가 뼈만 남기고 진짜 싹 발라먹는다고 진짜 예뻐라 했었어요. 제가 다리에 오돌뼈 잘 안 먹는데 난 다 먹는다. 아, 이분 여자 같은데 이나님께서 또 100점을. 이나? 이나? 어디서 들어봤는데 누구더라? 오돌뼈가 찔리지. 근데 나 삼겹살에 그 붙어있는 그 뼈는 좀 먹기 힘들다. 인아
니은 인아. 아, 유두 응배달 확정이라고? 나이슈? 참 깨끗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BJ 왕주가 치킨에 대해서 명언을 하나 남겼죠. 치킨을 먹을 때 치킨을 다 먹고 난 뼈를 보고 이게 후라이드를 처먹었는지 양념을 처먹었는지 모르게 해라. 존나 근데 개 헛소리인데 진짜 공감돼. 진짜 존나 격하게 가지고 막 공감되네. 내 것도 티 안 난다. 아 배고파. 밥 먹으라. 제가 항상 시청자분한테 얘기하죠.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에 치킨을 참고 살을 빼서 뭐 40kg가 되든 아니면 치킨을 먹고 60kg가 되든 우리는 안 생겨요. 예. 우리는 안 생겨요. 아, 축구 1대1이네요. 일부러 안 보는 거라고? 왜 일부러 안 보는 거야? 나중에 보려고? 뭐가 생김? 남자친구, 여자친구. 개인은 방송하면서 알 수 있어. 이렇게 옆에 띄워놨어. 일부러 시청자분들한테 중간중간에 얘기해 주려고. 운동 하루에 몇 시간 남? 저 요즘 여자친구 없어서 운동 안 하는데요?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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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메가 29개 고마워. 그 운동을 물어본 게 아닌데 알지 임마. 29개 아니죠. 2개. 2개는 아이슈. 없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겠지. 그렇다 칩시다. 진짜 없어요. 근데 축구는 우리가 이렇게 막 이기라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독일이 워낙 센 팀이라 가지고. 후투시 안녕. 너무 양념 무치면서 먹는 것 같은데? 양념 진짜 맛있다. 배에서 꾸르꾸린다. 뭐 먹자 우리. 아! 이나님께서 또 100점을. 근데 이분 그 별풍 선수는 7층은 아니시는데? 이나님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거 없으세요? 이나님께 또 100점 감사합니다. 야이슈.
동네 치킨집 문 다 닫아. 야곱님 어디 사는데요? 아! 야곱님 그 유선아님 예쁘다는 매니저 아니냐? 야곰아, 지금 유소나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해명해라. 내 방송이 원래 해명 방송이거든. 해명해라. 야곰아 해명해라. 원래 내 방송이 좀 약간 해명 방송이거든. 야곱님 매니저 주세요. 해명하시게. 아, 푸우님도 궁금하시구나. 케이님 우리 사장님 왜 카톡 씹는지, 사장님 왜 카톡 읽지도 않는지 해명 좀. 물? 아니, 꼴 안 들어왔어. 이 새끼 뭐 손으로 컨트롤, 볼을 컨트롤하노. 맨 없는 새끼. 너거 사장님 나도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다. 뭐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갑지. 아침 아니 그 일찍부터 방송하셔가지고 오늘 방송 오래 하셨잖아. 아 너거는 그 욕이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서울분은 너거라고 하면 너거? 이렇게 하시는 분 같은데 그 너거는 너희의 사투리입니다. 사실이야. 강남이 좋긴 좋네. 이 시간에 치킨. 여기 첫갓집은 24시간이에요. 애기튜브도 있다고? 아까 그냥 남순출분도 왔었는데? 케이님 치킨 많이 먹다 케이 준대요. 사과해라. 내 방송에서 그런 개씹 노잼 채팅이 나오는 게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과해라.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 봤어. 7비읍 비읍 7 미친 게 한번 들어왔나? 와 그러는데 에프람님께서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슈. 아 이분이 그분이야. 아리님이 합방하셨던 분 서포터 에프람. 아 프로게이머셨구나. 프로게이머셨구나. 아 이거 좀 매달 간지나더라고요. 프로게이머. 개 간지나네. 시클라스 여 게스트 추천 400 춤 리듬 타성 토크. 타성 토크가 뭐예요? 어? 근데 제가 그 아프리카의 젖 문가로서 봤을 때 이분은 C까지 안 되고 한 B 정도인데 지금 바짝 모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알거든요. 아프리카의 전문가로서.
잘생기셨다.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여자들은 보면 딱 알지 않나? 다시 보기가 왜 남아있지? 아, 저게 오늘 거예요? 하여튼 평가까지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가도록 할게요. 근데 아들이랑 진짜 뽀뽀했어요. 아, 궁금해가지고. 아, 부모 언제 꺼주냐고. 아, 미안 미안. 내가 지금 이거 이어폰 안 듣고 있으니까. 해질줄 아실 줄 아니요. 저는 여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이 널리고 넓은 게 여자이기 때문에. 걔야 치킨 시켰는데 치킨이 안 온다. 슬프다. 어쩌라고요? 2층, 아! 2층 하지 마라. 두 번 말 안 한다. 2층 하지 마라. 내 방에서 2층을 보다니. 무효, 아! 뭐야, 저거. 새하방 가서 해라. 이싱이 뭐야? 아, 시발, 족같네. 귀여운 척 하는 버전이에요, 네. 아, 시발, 나 지금 화가 났다. 어, 이게 귀여운 척 하는 버전. 이싱? 어. 이싱, 이싱, 이싱 적응시켜줄게. 좋다. 무효. 무효. 이거 생방송 맞죠? 네. 하트 별님. 네, 맞습니다. 네. 뭐요? 왜요? 아! 이나님께서 또 300개를. 아, 근데 이분 별풍 쏘면서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나이쇼. 원하는 거 없으세요? 제가 지금 양념 하나랑 간장 하나 남았는데 이거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맛있게 먹으라고 했다고? 아, 그래? 어디 살아요? 혼자 살아요? 서울 살아요? 강남 살아요? 가까워요? 혼자 있어요? 뭐요? 왜요? 뭐요? 꿀농도 산다고? 그렇다 시작. 뭐고 술 먹방 안주 다 먹어. 아! 아! 맞다. 나는 독도 사는데. 아니 매니저를 전화해야 되겠다. 매니저 안 주니까 채팅을 더 많이 치네. 매니저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 완장이라는 게 차지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좀 약간 그 조심스럽게 채팅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매니저를 안 주니까 채팅 더 많이 치네. 그 본방 인원이 평소보다 별로 없으니까.
아, 2년 서울에 사신다고? 몇 살이세요? 다 먹었다. 이제 맥주 마시자. 쿵 짭 쭉쭉 쿵 짭 쭉쭉. 너 언제 그렇게 먹었는데? 아프리카의 먹방에 K밖에 없네. 아, 시간이 시간인지라. 금수저는 원래 연골 안 먹는 거 아님? 아, 26살. 오빠랑 2살 차이 나네. 궁합도 안 본다는 2살 차이 나네. 그래, 나중에 우리 뭐 시간 있으면 그 속궁합. 아, 아, 미안하다. 놀러 가고 싶다, 아레나. 지금 사람 존나 많을 텐데. 아레나 SDA. 아, 네이사드라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정했는데요? 누가 정했는데요? K형님께서 한계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어디 갔냐고? 몰라. 자는 거 같은데 전화 안 받던데? 가요 오빠 갈 사람 없다. 서영도 아레나 가고 싶다 그랬다고? 잠깐만. 섹스 브라더. 리니지 NC톡에 누구 접한다. 아, 그게 들려요? 저 아까 새벽에 잠깐 그 접했었거든요. 케인이 남승이 방송 봤으면 어제 1,000만원짜리 술 먹음. 에, 그런 좋은데 나 좀 데리고 가지. 씨발 새끼. 지만 좋은데거든. 남신 팬이 일어난다고? 야, 근데 갑자기 시청자 많아졌는데? 아, 축구 전반 끝나서 그런가? 포항이 있었다며? 응, 포항이 있었어요. 근데 나 아까 그 포항 방송을 시청자를 너무 많이 찍었더라. 강여우은, 강여우님께서 배풍세 100점으로 통근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저 여우 컨트롤 잘합니다. 옛날에 내 친구가 여우한테 데이고 존나 슬퍼하길래 야, 내가 저 여자 꼬셔서 나도 똑같이 해줄게 그러고 진짜 똑같이 했거든요. 그랬다가 걔 친오빠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과거의 얘기죠. 그랬었습니다. 아쉽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야, 그때 죽었으면 안 돼. 하나 남은 거 먹으라고. 두 개 남았는데? 두 개 남았는데 일부러 남겨놨어요. 치킨 먹으면서 먹으려고. 근데 원래 내가 좀 안주를 안 먹는 스타일이긴 한데 치킨 무랑 같이 해가지고. 아, 맞다, 컵 사야 되는데 우리 집에 그 컵이 없다. 그래, 죽으면 아레나 못 가 슬프지. 근데 나 아레나 요즘 안 간 지 진짜 오래됐는데. 비지인이 몇 살이에요? 저 20살이요. 군대 갔다 온 지 5년 됐어요. 뭐요, 왜요? K 방려왔음. K 버블 떨어라. 예비군 5년 차입니다. 20살. 포항 갔다 왔는데. 포항 갔다 왔죠. 아레나 가면 평균 얼마 정도 써요? 평균 뭐 적어도 1인당 20-30씩은 쓰죠. 동안이네? 이나야, 연하 좋아했냐? 저거 벙어리 좀. 저거를 찾았다.
저거 찾기 참 쉽네. 찾았던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랑, 뜨겁게 내 주고 싶. 아, 단발루나, 그 집에 그 이거 술 따라 먹을 컵 같은 거 있나? 쩡들쩡들 한 게 감사합니다. 단발루나 아까 있더만. 진짜 사비제이 욕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남캠 진짜 꼴보기 싫은데 이분은 진짜 재밌고 유쾌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다운이님께서 10개 감사합니다. 다만 누나, 우리 옆집 사는 누나 중에 시청자가 한 명 있거든요. 에휴라고 했다고? 매니저도 최근 전에 되지. 무요, 왜요? 님께서 9개 감사합니다. 집 아니에요, 저 포항님. 뭔 개소리, 씹소리예요. 아, 내가 그 아까까지 포항이 있다 왔는데 누나가 왜 갑자기 포항인데? 어? 우리 집 왔다고? 아, 이나님께서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쇼.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새벽 방송인데도 달달하게 써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벌써 7,000개가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나 누나가 자기 시댁이라고 했다고? 아, 어? 뭔 말인데? 시재미가 100개 고마워. 열받지 말길. 열한 만나네. 내 방송에서 열받았던 적 진짜 몇 번 없다. 제가 좀 빡대가리 같이 보이고 그러는데 저 멘탈 관리 잘해요. 방송이 몇 년째인데. 말썽이랑 합방은 언제 하시나요? 말썽이한테 한번 연락해볼게요. 아니 그 없나? 그 누나의 컵 집이 아니라니까요. 아, 그래요? 몇 시에 들어와요? 아, 누나가 그 포항이라길래 몰라? 생맨 막 죽이겠다. 이분 백치의 매력이 있네요. 죄송한데 저 개똥보고 합니다.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단발 누나 뭐라 그랬는데 무슨 상관이시죠? 지랄을 하고 있네 진짜. 아, 그리고 누나 그 우리 옆집 있잖아. 404호에 이사 오는 사람 그 나 아는 사람의 언니더라. 응. 그러니까 내 밑집, 그러니까 내 밑집에 나 아는 여자애 살거든요. 어, 그리고 밑에 밑집에 아는 누나 사는데 그 밑에 밑집에 누나가 이사를 가고 또 내가 아는 어떤 여동생이 들어오고 그리고 옆집에는 그 바로 밑에 집에 아는 언니가 들어온. 네, 그래서요? 씨발 새끼가 돌았나 이거. 너무 까불락거리노. 어, 자꾸 날 약올리는데요? 온 세상 여자를 다 안다고? 죄송한데 저는 저희 열혈 팬 누나밖에 모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네. 안 물어봤다고?
그건 그래. 그건 그래. 팩트 좀 자제해라. 근데 맥주 머리 감아보세요. 투구가 사라져요. 나중에 니랑 만나서 같이 만나서 치킨에 맥주 맥주 말고 소맥 막 양파 같은 여사님께서 10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쩡 누나 그 고매 내려놔도 되죠? 그 예전에 제가 꼭 들어오면 할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매를 올려놨었는데 그 한 번도 안 들어오시더라고. 선우형 어서오고 내려놔도 되죠? 선우형한테 아레나 갈래? 카톡했거든. 자! 아 맞다 유튜버분들 죄송해요. 그 영상 편집을 좀 약간 따로따로 해주세요. 네. 그 치킨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슝.